대체 이 사람 너무하네.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? 저기요. 누구? 아,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. 저기 저희 집 앞에 주차한 4918 차주인 맞으시죠? 그런데요. 아저씨,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? 진짜. 일부러 안 받았어요. 네? 저 어이가 없어서. 그럴 거면 차에 휴대폰 번호를 왜 붙이신 거예요? 왜 붙이신 거냐고요? 그래야 네가 나한테 전화할 거 아니야. 다음번에 전화할 땐 좀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해. 왜냐면 네 숨소리까지 듣고 싶으니까. 네 전화번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. 바로 너네 집 현관 비밀번호. 있거든요. 나 사랑 같은 거 모르는 남자. 재성 씨, 재성 씨.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지 뭘? 예! 아! 재성 씨,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잘못했어. 우리 다시. 빨리 돌아가. 나 구속받는 거 딱 질색이야. 나 구속하는 거 아니야. 사랑하는 거라고. 나 사랑하지 마. 나 사랑하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거면 빨리 돌아가라고. 알았어. 갈게. Goodbye. 그래도 나 재성 씨 기다릴 거야.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. 그러니까 재성 씨 마지막 사랑이 꼭 나였으면 좋겠어. 누가 너한테 돌아간다 그랬어? 재성 씨. 사실 나 재성 씨랑 입으려고 커플티 사놨었는데 이젠 필요가 없게 됐네. 이것만 주고 갈게. 누가 이런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거 입고 싶다 그랬어? 잘 들어. 내가 제일 입어보고 싶었던 건 커플티가 아니라 커플 속옷이었어. 참고로 내 사이즈는 엑스라지? 버스라지. 네 속옷은 검은색, 내 마음은 시꺼먼색. 저기라고 하지 마. 자기라고 해. 그만. 재성 씨, 사랑해. 나 사랑 같은 거 모르는 남자야. 우차. 아니 저기요. 저기요. 이 집 주인 맞으시죠? 그런데요. 아니, 요구르트를 시켜 드셨으면 돈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. 벌써 지금 3개월째 공짜로 드셨다고요. 그렇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말이야.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? 그래야 네가 날 찾아올 거 아니야. 누나가 주는 요구르트는 유난히 끈적거리. 누나. 요구르트에 빨대 꽂아줄 때 너무 귀여워. 요구르트 아줌마, 요구르트 주세요. 요구르트 없으면 네 입술이라도 주세요. 나 사랑 같은 거 모르는 남자야.
귀여운데?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자꾸 너밖에 안 보이는 거야? 오늘 녹화 끝나고 내 대기실로 와서 나 옷 갈아입는 거 좀 도와줘. 가만히 있어! 옷 다 갈아입고 우리 집에 가서 베개 싸움하자. 너랑 나랑 그리고 너랑.